좀 느낌 나는데요? The hyphen between spider and man. 뭐지? 멋있다. 와, 전매기의 보드 아니네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네, 상추들은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요? 스파이더맨 클래식 수트와 사이보그 스파이더맨 되겠습니다. 일단 뭐 사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마일스 모랄레스 얘들 오기 전에 조금 미리 받아놨는데 아, 못 참고 예 미리 다 뜯었습니다. 3종 같은 네, 2종 리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 같은 VGM 시리즈에 49 그리고 VGM 50 이렇게 두 종류가 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때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풀 세팅된 피규어는 일단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아, 마일스 모랄레스.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네, 약간 겨울 느낌이에요. 네, 약간 이제 동절기에 옷을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목도리와 발토시라고 있고 귀돌이. 우리 저기 군필자들 아마 예, 이해하실 거예요. 비니까지 뭐 쓰고 있습니다. 이펙트 파츠들을 제가 이렇게 둘러놨는데 마스크를 쓴 고양이까지 이렇게 뒤에 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사이보그 스파이더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수트 박스는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아까 핫본 느낌으로 조금 넓게 들어가 있고 요거는 보통의 6분의 1 스케일 핫토이 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칼을 조금 써보고요. 이렇게 열리나 또? 아, 열리네. 아, 나 이거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우리 농구 비하인드 백패스 싸듯이 비하인드 백웹을 요렇게 쓰고 있는 약간 좀 느낌 나는데요? 제가 게임을 여기까지 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아, 팔이 완전히 다르네. 오, 와, 이거 뭐야? 버키 아니야, 버키? 본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스파이더맨이 뭐 많이 꼬맨 흔적들, 왼팔은 뭐 아예 교체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된 바디임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뒤쪽에도 이런 네, 스탬플로 호치키스로 막 찍은 느낌들 표현들을 해줬습니다. 수트 자체도 깨끗하지 않고 뭔가 조금씩 그죠? 얼룩얼룩이 있는 모습들. 네, 오른쪽 허벅지에 붕대까지 감겨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상처들이 조금씩 있어요. 네, 요 벨트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포켓들이 4개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팔에 착용하고 있는 이 뭐 폭탄일까요? 네, 이런 무기류를 또 양쪽에 2개씩 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또 이렇게 4개. 이 친구도 네, 여기 거의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요. 네. 헤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 끄느라고 있는데 이 띠는요 약간의 네,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네. 이 띠를 실제로 꽂은 건 아니고 일체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이 오른쪽 눈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기 빠집니다. 왼쪽 눈은 네, 눈이 살짝 삐져나와 있지만 네, 고정입니다. 다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 건전지를 또 넣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에 네,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밝아요, 그죠? 이렇게 밝게. 자, 불을 조금 어둡게 보면 이 정도 밝기. 네, 조금 더 환하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른쪽은 꽤나 높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왼쪽은 네, 꽤나 올라가긴 하는데 살짝 네, 요기 때문에 좀 걸리기는 해요. 주관절 구부림도 네, 요런 딱딱한 파츠들 때문에 조금은 걸리긴 합니다. 요 친구는 더 많이 구부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리 벌림이나 네, 요런 구부림들은 기존의 스파이더맨들처럼 네, 꽤나 네, 움직임들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조금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냥 귀여운 혼종이다. 네, 그런 느낌이고 박스 안쪽에 있는 스탠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쏘쏘합니다. 루즈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토이 스파이더맨이라면은 항상 넣어주는 네, 요런 거미줄 풀세트로 들어있고요. 수트에 상관없이 스킬 포인트로 쓸 수 있는 스파이더 드론. 네, 뭐 적의 위치를 파악한다든지 소형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네, 그런 귀여운 도우미 스파이더 드론이 들어있어요. 자, 손파츠입니다. 사이보그 스파이더맨은 굉장히 다르죠. 뭐 하늘색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그 버키 느낌처럼 네, 왼팔 자체가 사이보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잡는 손이 또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 발사하는 손 한 쌍, 그리고 펼친 손 한 쌍, 그리고 요거는 살짝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데 왼손은 막 뭔가 움켜잡는 느낌으로 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손까지 해서
총 8개, 기본 손파츠까지 하면 10개가 들어가 있네요. 빈 껍데기 어디 플라스틱 떨어진 게 아니고 네, 거미줄 네, 웹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손바닥 교환 파츠가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사이보그 스파이더맨에 이어서 클래식 수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80년대 그 영화에 나왔던 원래 그 원조 스파이더맨 수트를 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그 VGM 시리즈의 기본적인 이런 웹툰 같은 걸 이렇게 일러스트로 좀 넣어놓은 느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왜 이렇게 넓게 돼 있지? 안에 뭔가 더 있긴 있나 봐요. 네, 이쪽에 거미줄, 본체, 손 파츠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신문으로 보이고요. Waiting your memories. Don't forget the hyphen between spider and man 이라고 써있습니다. 뭐지? 아, 영어 멀었다 정말. 오, 아우, 색감 보소. 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막 새롭진 않습니다. 근데 색감 자체나 이런 무늬 자체가 파란색 계열 자체가 조금 옅어지면서 확실히 클래식 수트의 느낌을 주고 있고요. 거미줄 문양도 위로 이렇게 그죠? 들어가면서 까만색 이 줄이 굉장히 쨍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만화책에서 봤던 그 수트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네, 끝부분을 잡아주면 양쪽 다 교환이 됩니다. 뭐 당연히 관절은 원래 네, 그 느낌처럼 이 수트 늘어짐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지금 수트가 천재질이 아니고 약간의 그 고무 재질? 요 뭐 촉감들도 굉장히 좋고 요 헤드도 약간 뭐 플라스틱이긴 하나 그 천과 플라스틱이었을 때는 조금 이질감이 들었는데 네, 같은 수축 고무 느낌의 또 플라스틱이어서 오히려 이질감이 천보다는 조금은 덜한 느낌은 있습니다. 약간 그 어드밴스드 버전이나 다른 버전의 네, 바디는 거의 동일하게 채용을 해준 것 같고요. 자, 이거 외에 위쪽에는 또 손 파츠가 펼친 손, 주먹 쥔 손, 웹스터 발사한 손, 어디 가리키는 손. 그리고 이렇게 네, 웅크리고 있는 왼손 한 개, 웹슈터를 잡는 오른손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바닥 파츠로 네, 거미줄을 교체할 수 있는 이렇게 파츠가 한 쌍이 들어가 있네요.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미줄 파츠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신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데일리 뷰글 신문입니다. 와, 근데 느낌 굉장히 좋아요. 신문 그죠? 뒷면은 이렇게 Who is the Spider-Man? 이라고 써있고 데일리 뷰글 이렇게 열었을 때 한 면은 이렇게 뭐 라이노도 있고 일렉트로도 있고 그죠? 벌처도 있고 스콜피온까지 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한 장이 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속지가 그래서 뒷면 네, 또 가운데면 총 8페이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신문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아, 같은 육각 스탠드지만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보그 스파이더맨보다는 이 클래식 수트가 더 예쁘네요. 네. 클래식 수트라고 써 있고요. 네, 이렇게 만화 부분은 좀 거칠거칠한 부분이고 네, 이렇게 스파이더맨 문양은 좀 매끈매끈한 아크릴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엄청 크네. 2뼘 가까이. 네, 이거는 50cm는 확실히 넘는 엄청난 크기의 스콜피온 꼴입니다. 이걸로 이제 그 디오라마와 함께 뭔가 좀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의 연질입니다. 조금 이렇게 고무고무스러운 느낌이 좀 있고요. 아, 안쪽으로는 이렇게 기억해서 구부릴 수 있게 네, 요런 느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끝에 독침 부분은 이렇게 관절 넣어줬고 나머지는 움직여질 수 있게. 어우, 이거 뭐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핸드폰이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6분의 1 스케일의 핸드폰. 귀엽죠? 뭔가 네, 비밀을 뭐 밝히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이렇게 핸드폰 6분의 1 스케일로 되어 있고요. 뒷면은 카메라가 위쪽에 살짝 위치한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네, 사이보그와 다르게 네, 왼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아니죠. 두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눈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아, 안쪽에 배경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 그냥 단순 배경지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유리창 깨진 것도 보이고 이렇게 구멍도 나 있고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에요. 약간 디오라마 단순 배경지가 아니고 약간 디오라마 건물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조립해보겠습니다.
뒤에 외벽으로 되어 있었다면 안쪽에 보면 실내 벽을 해놓고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디테일한 부분. 또 미국은 또 110볼트잖아요. 와, 이 디테일. 벽을 이렇게 1차원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제 3D처럼 이렇게 좀 접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그죠? 지붕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안쪽에서는 네, 이런 느낌이지만 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죠? 결합 파츠를 하나 더 꽂아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스콜피온의 꼬리와 네, 다이나믹 스탠드 봉을 넣어준 상태로 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 유리창을 깨고 나왔다라는 설정을 이렇게 꺾어주면 멋있잖아. 포즈는 뭐 다 자유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연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욕심나네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봤는데 네, 이렇게 벽에 약간 붙어있는 느낌. 멋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마일스 모랄레스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사이보그 스파이더맨과 클래식 수트 스파이더맨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정말 뭐 스파이더맨의 세계는 뭐 끝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뭐 게임에서 나오는 수트든 또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수트든 또 여러분들께 나오는 대로 피규어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Control of my